한 주간 가장 화제가 된 장면들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결정적 한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굴욕의 한방. 강재 씨.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 속 만년 강제바라기 효진. 턱시도 강제만 맞추고 보면 곧바로 양복 맞추러 백화점으로 이동해. 나하고 같이 있어요. 네? 말했잖아요. 오늘은 동료들하고 선약이 있어. 나 오늘 밤 강재 씨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강재 씨. 하지만 강재는 효진에게 차갑기만 네? 합니다. 참다 못한 효진 폭발하고 마는데요. 진짜 나한테 왜 그래요? 나는 강재 씨 좋아하는 죄밖에 없는데. 효진 씨 취했어요? 저 완전 말짱하거든요. 강재 미워요. 나빠요. 좀처럼 그칠 줄 모르는 효진의 술주정. 차가운 도시 남자 강재는 결국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날 두고 갔다고? 강재 씨. 하지만 포기할 아, 효진이 아니죠. 안녕하셨어 아버님. 집으로 찾아가 예비 시아버지에게 폭풍 애교. 강재를 만나자 또 웃음꽃이 핍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걸쳐 입었던 너무 멋있어. 사랑해요 강재씨. 멋있는 게 죄네요. 귀여운 진상녀 효진. 이번 주 굴욕의 한방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정성의 한방. 어떻게 아빠와 함께 뭐, 포도밭을 찾은 송일국 씨의 아들 대한 민국 만세. 괜찮아요. 포도를 따서 그걸로 포도주스 만들어서 그래서 엄마한테 선물하라고요. 대한아 오늘 거 아내에게 줄 생일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여깄다. 어이 잘한다. 아이들이 그렇지, 직접 그렇지. 따서 만든 포도주스. 예쁜 손글씨까지 붙여 그럴싸한 선물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만세선 여기 찍는 거야. 찍은 거야. 자, 자, 이건 대안이. 됐다! 엄마를 위한 두 번째 선물, 손도장 카드도 완성됐습니다.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요. 마지막 축하 노래까지 아내를 위한 세 가지 선물을 모두 완성한 송일국 씨. 아, 첫날 만나고 아 결혼해야겠구나 생각했으니까 진짜 첫 만난 날이 근데 8월 15일 광복절이었어요. 내 인생의 광복이란 거죠. 뭐예요 이게? 애들이 따온 거예요 포도가. 누가 누구예요? 대한민국 민국이. 네 남자의 정성으로 탄생한 엄마의 생일상. 든든한 당신. 보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달달한 생일 파티. 이번 주 정성의 한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정의 한방. 매주 화제가 되는 불후의 명곡. 이번 주도 여러 스타들이 명곡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했습니다. 국민로커 김병호 씨가 무대에 오를 차례. 저는 조용필 선배님의 고추잠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한 곡에 저의 네 가지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촉촉한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하고 조금씩 김병호 씨 특유의 매력적인 음색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어서 감춰뒀던 춤 실력 공개! 골반 돌리는 솜씨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 김경호 씨. 눈과 귀가 지루할 틈이 없었던 특별한 무대, 이번 주 열정의 한방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한 주간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된 명장면을 연관 검색어로 만들어봅니다. 조인성 까나리. 1박 2일에 그 남자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았어. 무슨 메이크업을 해요. 그리고 뜻밖의 조합.
나는... 아무도 없다카라니라. 아무도 없다카라니라. 내가 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야, 조인성 앞에서 양보를 했겠어.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부끄러운 게 없어. 형이 덜 친했다. 형이 덜 친했다. 최고 나온 거 이거 팩트야. 최고 나온 거 이거 팩트야. 네, 투시 한마디로도 큰 웃음을 줬었죠. 되게 무섭다. 1박 2일의 꽃가나리 조인성 씨. 벌써부터 표정이 안 좋네요. 드디어 까나리 북불복에 도전합니다. 조인성이 까나리 북불복 한다. 그리고 이 남자가 까나리를 먹는 법 보셨나요? 천예훈 씨가 바로 따라해 보지만 같은 동작, 같은 느낌. 조인성, 달리 조인성이 아니겠죠? 네, 한 주간의 명장면을 전해드리는 결정적 한방.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연예수첩 한상원이었습니다.